일단 그 변형열 씨의 물대포로에서 주신 돌아가신 마음이 아프고요. 사실 평화적인 시위였죠 그때는. 근데 그때 그 물대포는 그 옆에 은행나무들이 막 가지들이 잘라서 나갈 정도로 엄청 센 물살이었어요. 그것은 엄연히 우리가 사진적인 그 물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쳤기 때문에 그건 뭐 누가 맞아도 이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누가 맞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강한 물살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시신을 다시 부검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여태까지 370일, 300여일 동안 이렇게 가만히 묵묵보다 받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게 자기들이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병사로 취급해서 그래서 서울병원에서 또 병사로 이렇게 지나서 나왔죠. 아무튼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런 방법의 사과나 아니면 책임 처벌도 없습니다. 반드시 저희는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 책임 처벌을 할 때까지 그리고 이 어른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아마 다 같이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.